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이 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계절의 여왕답게 날씨는 물론이거니와 고용시장에도 봄기운이 가득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4월 고용 동향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4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의 고용은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좀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정말 이 고용시장이 제대로 회복되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오늘 잡투데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목요일 순서 함께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 현장 네트워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채용시장 분위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코리아 리크루트의 김충화 대리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주 채용시장 동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5월 들어서도 주요 기업들의 상반기 공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특히 중견기업과 공사, 공기업의 신입사원과 인턴 채용이 활발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기업이 채용에 나서고 있는지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풀림 미래는 화학 엔지니어링, 기계 엔지니어링, 회계 및 경영 분야에서 인턴 사원을 뽑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관련 학과 졸업 및 졸업 예정자로 학점 3.5 이상, 토익 75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개월간 인턴 근무 후 평가 우수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마감은 5월 24일입니다. 국토화학은 연구, 경영기획 등 6개 부분에서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로 관련 전공자 등 세부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연구는 대학 원졸 이상, 품질 보증은 전문 대졸, 생산은 고졸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분야별로 영어, 1어 우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합니다. 마감은 품질 보증 생산은 20일까지, 나머지 분야는 25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현대위안은 일반 사무, 구매 등 5개 부분에서 인턴 사원을 채용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4년제 정규대학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인문 2공계열 전공자, 공인 영어 성적 소지자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해외 대학 출신은 공인 영어 성적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고요. 인턴십은 8주간 진행되며 평가 우수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마감은 18일까지입니다. 네, 채용시장의 흐름과 함께 주목해볼 만한 채용 정보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전해주실 거라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상반기 공채에 돌입했던 많은 기업들이 5월을 맞으면서 면접 준비에 들어간 상황으로 서류 전형에 통과한 구직자들의 경우 각종 취업 사이트와 면접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면접 정보를 수집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면접 중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모범 답안을 인사 담당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나올 때까지 정말 긴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면접을 기다리는 동안 이 대기실에서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은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부터가 면접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때 행동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미리 준비해온 면접 자료를 읽으며 시간을 보낸다 65.7%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다른 지원자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공유한다 28.9%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는데요. 하지만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차례를 기다린다 5.4%보다 대화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입니다. 네, 자 면접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점수